저 지난주에 얘기하고 나서 평일에는 여유가 없어서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샤워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막 위로해주려고 했던 마음도 남아있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집단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당근이랑 같이 있을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당근이 안 와서 조금 그 왜 안 왔어? 연락 안 해? 연락 안 돼? 연락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삐졌구만. 그린 얘기 들으니 좋네. 느껴졌다니까. 마누님이 특히 저 그때 마누님이로 화났잖아요. 근데 사실 평소에 그 마음을 알아서 당근처럼 이렇게 위로해주려는 마음을 알아서 그 말이 무슨 말이 됐건 그냥 내가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냈는데 제가 말을 못했던 거를 뭔가 대신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엄청 위로됐어요. 그리고 마무리 때 수풀님이 했던 말이 사실 잘 안 들렸었거든요. 편집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봤는데 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힘들다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 그냥 좀 막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서야? 그때는 잘 안 들렸거든요. 그 마음도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편집 영상이 있어서 좋군. 여인이 형 영상 봤어? 봤어요. 어땠어요? 저도 당근님처럼 위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난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오후 집단에서도 저도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그런 뉘앙스로 한 건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안 하다는 거예요. 그거가 생각나서 좀 졸림이 너무 그냥 속상했는데 좀 많이 속상했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위로하는 마음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게 어려웠어. 평소 저는 나뭇잎 멘트는 별로 이렇게 잘 안 듣는데 그 멘트는 좀 좋았어? 네, A에서도 정말 이게 저 A에서도 보통은 이제 당근님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정직한 거거든요. 나뭇잎이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날것을 갖다가 그런 정직함을 갖다가 나뭇잎한테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스플링이 또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저기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하게 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야지 그런 일들이 오고 뭐 인생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게 사실 뭐 행복한 거 아니고 그냥 다 버티면서 사는 거고. 근데 또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울해지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자꾸 이렇게 좀 갈등이 계속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마음은 편해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면 어때?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힘들어질까봐 사는 거.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 우리 감정적으로 본다고 표현하자. 감정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인간들이 맨날 행복한 거야, 씨발. 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행복해, 씨발. 뉴스만 봐도 개족 같은데. 공감 능력 떨어지는 것들이 맨날 행복한 거야. 근데 좀 부럽기도 한데, 되게 저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서 되게 부럽다. 뭐, 부러워. 많이 살라 그래, 그렇게. 뭐.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행복한 사람 생각났다. 타인 정말 신경 안 쓰고, 남은 차 안 보고,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사는 사람 보면 되게 답답하고, 이상하고, 이해 안 되면 저도 한편으로는 부럽고, 아, 나도 저렇게 조금 나만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 되게 부러웠는데. 코아님도 힘드니까 좀 네. 이렇게 세상의 힘든 모습들 보면 일단 전 니체님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 되게 좋아요. 네. 어. 평소에 내 멘트를 안 들었다 그래. 평소에도 잘 듣는데 지난주가 더 좋았다 이래야지. 전에 니체님 얘기해주는 거 부정의 긍정 같다 그러니까. 코아님은 좀 어땠어요? 지난주 끝나고? 좋았어요. 힘들진 않았어? 네. 괜찮았어?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거 몇 마디 해봐, 어떤 게 좋았는지. 영혼 없다, 진짜. 아, 그냥 사실 전 힘들었는데 금방 잘 지나갔고 좋았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힘든 것도 그때 집단에서 다 정리가 되고 그때 밤님이 저한테 동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 내가 좀 맞아 난 사람들 존나 동정했군 그러니까 사실 다 내 걱정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냥 끝난 내내 그냥 되게 행복했어요. 되게 좋았고 아 맞아 나는 내가 제일 걱정됐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약간 그걸 되게 다른 사람들 걱정을 빙자하고 있었던 경향이 있고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느낄 정도로. 좋네. 그러니까 본인이 딱 어떤 사람인지 인정이 되니까 좀 편한 거예요? 사실은 내 걱정을 했었던 거나 네. 그리고 약간 지난주처럼 좀 생각 없이 퓨즈가 끊긴 느낌으로 말하는 게 살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참 신기한 기분이었어. 아 내가 생각은 못해도 내 몸은 계속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고 자주 끄자. 아니 끄고 살아. 아저 그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지난번에 정말 딱 비꼬고 되게 조롱하고 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난 이거 진짜 나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난 이런 게 정말 너무 되게 자연스러워서 되게 좋았거든. 그런 거 좀 있잖아. 그렇게 해보자.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 힘들어 하겠지만 뭐 못 버틸 애들은 뭐 등지겠지 뭐.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인간관계나 그래가지고 어제 뭐 제가 운동 모임을 다니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 모임 가서도 운동 모임 시작하니 그냥 간단히 근황을 안 해. 뭐 한 주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아 나는 뭐 하고 뭐 다녔어 이런 얘기하고 그냥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운동 들어간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한 명이 너무 힘든데 자기 괜찮다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약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막 한 시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엄청 가뿐싸지. 그래서 다 쟤 왜 저래? 이러고 막 나도 혼자 보기 열내고 있고 너 그러지 마! 이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계속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냥 사랑하니까 지랄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근데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제가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렇게 이런 이벤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 나는 얼마고 잘 산다고 하면 그런 멘트 대화에 치는데 누가 저한테 집단사 느껴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막 거부하고 회피하고 막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멀어졌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엄청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 주변에서 나만 분신이었나 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한 주였어요. 그래. 가족들이라고 하면 아버지 뭐 이쪽? 아니 주로 누나. 누나가 있어? 어머니랑 누나. 누나가 두 명 있어. 왜 거기가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랑은 아버지랑 화해했잖아요. 아버지랑 짝수달에 한 번씩만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따로 살아서 그렇지? 네. 네. 아버지 따로 살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누나가 이제 4개월 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를 돌보러 누나 집에 거의 주 3일? 3, 4일? 뭐 이틀 이렇게 가는데 후야님이? 네, 제가 그러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함께 하니까 자연스럽게 막 우리 얘기할래? 하고 얘기를 하잖아. 자연스럽게 같이 그렇지. 먹고 자고 며칠씩 하면서 대화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있고 그러시고 왜 막 그랬어요. 조금만 얘기 드리면 살만 나겠다? 그러게 신기해. 정말 왜 신기해요? 그냥 막 코야님은 사연성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상이 그런 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하는 게 그냥 전 계속 신기해요. 그 사연님도 금방 때려쳤나 봐요. 네? 그래서 사연님도 금방 때려쳤나 봐요. 때려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기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들은 거기서 알게 된 인간관계들 현재도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 있다기보다 지금은 약간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그냥 뭐 힘내 나는 나 내 인생 잘 살게 너희 또 화이팅 아까 그렇지 그 자리가 딱 좋아 좀 그런 포지션이에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가벼운 것을 좋아해요. 덕분이에요. 본인이 잘 살아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쪽 좀 돈 좀 지원해 주면 돼.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들 조금 도와주면 되고. 아버님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아, 진짜요? 괜찮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상담 왜 왔어요? 그냥 다양한 사람 만나고 얘기해보려고. 그럼 인터넷 커뮤니티가 훨씬 편하지 않나요? 비꼬는 거지? 착하게 말해서 놀랐어. 진심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듣기만 하면 그 영상 보는 거랑 다르지가 않잖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뭘 얘기해야 되고 그게 잘 모르겠어요. 관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관심 있는 건 귤님이랑 스플림이에요. 왜요? 귤님은 뭔가 사연이 엄청 많은 것 같고 스프림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약간 TV 보러 온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친구들이랑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잘 얘기하는 편이에요. 맞아, 안 친해서 그런 거예요. 어색해서. 대화를 좀 나눠야 친해지지 않아요? 네. 근데 뭔가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고 모르는 내용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럴게. 닉네임, 닉네임.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질문을 해! 아, 나 진짜. 본인 말 듣고 싶은 사람 없어. 부모들도 항상 뭐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식한테. 마음이 어떠냐고. 안 궁금해. 본인 얘기 질문해줘. 모르면. 아는 사이야? 옛날, 아니, 일단 나랑 한 번? 한 번 했었고, 접수면 한 번 했었고. 아는 사이네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머지 접수만 더 했으면 많이 할 거 아니야. 숨이 뜨끔했어. 질문이야, 질문. 저 빼고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 몰라요. 저도 언제 몰라요. 저 잘. 아니, 본인 저거 다 알아. 그러니까 묻지 마. 사람들 착각이 이상해. 아니 자기 뜨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나 모르는데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언니 무슨 생각해요?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요? 네. 밤샜어요?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제이께서 잘 오셔서 뭐 하나만 안 얘기를 하고 있어. 피곤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이거. 피곤한 게 궁금했겠어? 아, 모르겠어요. 왜 말 안 하냐? 왜 말 안 하냐고? 그냥 또 기운이 없어요. 기운 없어요? 약약되네? 아니, 그런 거는 물어봐주길 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기운 없으니까 말하기 싫어서 말하는 거예요? 좀 짜증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어봐주기 원해서? 그러나 봐요. 아,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전 진짜 힘들어요, 그냥. 그냥 또 다음에 얘기해서 좋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힘들어서 다음에 얘기해 줄게. 아니, 물어봐 주길 원했다며. 징징대길 원한 거야? 물어봐주는 건 그냥 반가운 것 같아요, 늘. 근데 수플님이랑 열매님 이렇게 찌르는 건 싫죠. 찌르는 거요? 네. 감정 담아서 물어보는 건 싫죠. 아니, 그게 싫진 않은데, 그냥, 잘 안 나와요, 그냥. 어? 이게 누구야? 맞아. 드디어.
이번 한 주 어땠어요, 밤님? 그때 왜 물어본 거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면 의미 있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말 안 할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학원 다니고 뭐... 그랬는데? 근데 나는 좀 말없이, 기운 없이 있어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아,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스프림 때문에? 나? 왜 나야? 왜 그래? 싫다고 그랬잖아요. 스프림하고 못하시기 때문에. 왜 또 나를 옆? 어디 빠질라 그래? 왜 나 아니었는데? 왜? 뭐 때문에? 뭐 말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심는 나 계속 무시하고 있고 나는 그걸 대처도 못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당한 거가 있고 왜 그러지? 지난주에? 당하고 있어.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냥 그 지난 그 전주도 좀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전주에 되게 관심 있어 보이는 걸로 난 기억했는데 내가 잘 기억하나? 아니 당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 아니야? 저요? 어. 아니 그 당할 때는 몰라요. 당시에 몰라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 아니냐고. 당하는 걸 즐긴다고? 그걸 누가 즐겨요? 본인. 내가? 뭐 특별히 짜증나는 말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던가 지금 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해 볼게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또? 아니 말이 듣기 싫으면 싫다고 제대로 말하든가 말하려면 똑바로 좀 말하던가 하나만 해요. 지루해 죽겠어요. 미투 얘기하기 싫어요. 미쓰리 기운 받는다 도와주려고. 교수님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네? 오늘 힘들었어요. 힘 빠졌냐고요? 힘 받았냐고. 힘 받았냐고? 네. 오늘 기운 받고 기운이 좀 넘쳐. 같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며칠 거기 맥주 안 나왔잖아. 요즘 너무 심심해서 동물 얘기 안 올라오더라고요. 맞아. 동물. 감정적으로 심심해.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쿠야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게 저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좋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그냥 약간 그런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이해 못했어? 무슨 뭐 비꼬나 괜찮겠구나 뭐 이런 얘기야? 싫은 소리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보려고 하고 약간 더 관심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는 대로 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 아 그래? 나 이게 다 사랑인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 밤님 거기 처음에 한 처음에 두 번째 보면 그때 그 수플림이 막 밤님 막 챙겨주고 막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도 보면 밤님 한번 물어보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밤님이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표현해가지고 서운하다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 수플림은 왜 나한테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을 그 나한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막 이제 그러고 또 누다시님은 또 거기 수플림은 별로 너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짜증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정리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왜, 어떤. 아니, 처음, 거기, 제가 그 후기를 갖다가 조금 예전에 열심히 썼잖아요. 네네네. 열심히 썼는데,
처음에 수풀님이 거기 밤님을 갖다가 거기 막 이렇게 챙겨줬어요. 처음에 언제? 언제 처음? 밤님 처음 왔을 때. 첫날? 아, 첫날. 어. 첫날.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저기 그 수풀님이 보면 그 밤님을 챙겨줬어. 그때도 보면. 한마디씩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누다신님은 또 별로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거기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다가 거기 그 수풀님이 그 이 말을 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밤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지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밤님이 이제 저기 그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밤님이 보면 그 수풀님한테 친해지고 싶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그 거기 수풀님이 보면 나는 밤님이랑 보면 그 밤님 왜 이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다가와? 막 이제 그랬고 유다신님은 또 이제 거기서 그 수풀은 밤님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거들었어요. 이제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난 그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애정이나 관심을 좀 줬다가. 네. 맞아요? 수풀한테 그런 거 그게 그런 거 같아요. 그 맨날 그런 거 같아요. 수풀한테는? 계속 관심과 애정을 달라고? 관심과 애정을? 선생님 몇 살이에요? 30살이요. 30살이야?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네. 애기처럼 그러고 있어. 애기 때 못 해봤으니까 지금 하는 거죠. 누가 애기 때 해봤니 그런 거? 나도 못 해봤어. 그래도 더 하고 싶어. 아니 제대로 해요. 징징대는 거 제대로 징징대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생김 받고 싶으면 좀 티를 내요. 티를. 아 어떻게 티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나는 뭐라도 해봐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스플림한테 애정과 관심을 달라고 빨리 얘기해요. 왜 나한테 왜 그래. 마음이 변했니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때는 막 챙겨주고 막 그냥 물어보고 막 그래놓고서 내가 막 와가지고 다가가니까 무슨 사랑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 응. 왜 처음에 그니까 그런 거 왜 챙겨줬어요? 사랑 뭐야 이게. 그게 진짜 슬퍼요? 전 오히려 저번 주 영상 보니까 코야님을 저는 밤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코야님이고 친해지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슬펐을 순 있을 것 같은데 나무님이랑 수풀님한테는 밤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냥 원하던 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왜요? 무슨 일, 뭐, 왜 좋아해요? 일단 난 이 두 분하고 같이 식당 해보고 싶어. 식당 여기 온 게 크고. 그럼 그냥 아쉬울 것 같은데 나는? 야, 일단 나는 박님이 원하도 원이야. 나하고 식당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아, 왜 이렇게 못되게 불어요, 수풀을. 못되게. 아니, 못되게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그래. 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모르겠어. 지금은 저요? 그 다음 뭐야?
개반전이다 진짜. 그 다음은 누구해? 미채님. 미채님.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본인 걱정하고 질문을 해주고 뭐 이런 마음을 표현하니까 원래는 수프림이었는데 머리가 나쁜 거지? 뒤집힌 거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힌 거네. 저번에 막 이렇게 해줘서 뒤집힌 거 같아. 어때요? 뭐 뒤집힐 수 있지. 그래. 계속 교수님은 계속 관심을 줬으니까 그런 거 같아. 뒤집힌 거 같아. 아, 뭐 관심을 주니까 뭐 뒤집히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미채님 되게 서운해. 당하는 걸 좋아해 여기는. 그러네. 약간 그런 모습이 엄청 수동적으로 보여. 그리고 밤님이랑 관계하면서 내가 지금 1등이지만 내가 조금 엄한 소리 하면 난 분명히 꼴찌 될 것 같아. 관계에 대한 궁금하지도 않아. 좋아하는 손이 맨날 바뀔 것 같아. 언니 오늘 필 받았어. 들은 거 같아요. 짜증나. 그래서 사람들이 원 오브 댐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슬프진 않죠? 생각하고 나니. 어때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그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지금 계속 수동적으로 굴고 있는 것도 계속 그렇게 그 어떻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스프림이 예정을 안 줘서 엄청 슬퍼했잖아. 근데 나랑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스프림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슬퍼할 일이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또 뭐 내가 뭐 수동적으로 했다 이런 거에 좀 빠지는 거. 나는 밤님이 거기 표현을 갖다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프를 좋아했는데 수프이 보면 막 관심 주고 막 이제 그럴 때는 저기 그 좀 약간 이제 그거 이제 밀어내는 그거 있지. 그거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랬다가 그 수프이 마음이 멀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가갔는데 수프이 또 냉랭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접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관심 쓰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귤님이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보면 하시는 거 같고 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수프림은 아무리 다가가도 수프림은 날 계속 밀어내고 있고 지금 뭐 세 번밖에 안 봤는데 뭐 그런 느낌. 아 내가 한 번도 말려서 아무리 다가 그냥 관심 있는 사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굳이 안 꼽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번지수가 좀 틀렸어. 네.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한테 다가봐? 노력하죠. 근데 거기 반응이 없어? 부모님이? 어. 얼굴 안 가시죠. 어? 응? 그거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이 다가갔을 때 무조건 본인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은 집사람들이나 본인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관계가 뭐 얼마나 쌓였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대가 컸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그걸 하냐고. 부모님이랑? 또 부모님이랑 못하고 다른 데서 찾냐고. 요즘은 부모님한테 좀 반응 있다고 느껴요. 뭐 한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됐네 그러면! 딴 데서 관계 맺어.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애인한테 사랑받아요. 그래. 여기서 받아. 안돼? 정신 차려. 안돼? 슬프다.
얘기 좀 해줘. 무슨 생각해? 네? 무슨 생각? 무슨 생각 하지? 아무 말 안 했어? 네. 관심이 안 가? 아, 처음 봤나? 처음 아닐 텐데. 처음 아니야, 담님은? 봤어. 처음 아닌데, 저번에. 아, 저희 라비님이 처음이지? 아니, 뭐 내가 빌림 1등이라고 하니까 좀 부러워요? 뭐 그런 관계 맺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안 부러운데? 그건 안 부럽다고? 네. 그거 왜 이래, 근데? 왜 이러냐고? 스프란도 왜 이래?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담임 직장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한 달 됐나? 그렇고 다른 때는 한 11개월. 계속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불안해서. 뭐가? 여기서 미주석이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계속 얼른 관계를 만들고 싶으니까. 어디 가도 믿을 구석은 없어. 누굴 믿으려고 그래. 사기당하기 좋겠구만. 누굴 믿어? 믿지 마! 그래서 아무도 못 믿으니까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서 집단을 시작해서 했는데 여기서도 믿지 말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떡하라고요. 누가 믿으라고 그랬어? 난 아닌데? 걔한테 가서 따져. 난 아니라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굴 믿으려고 그래? 믿지 마! 그럼 믿음이 없으면 관계를 어떻게 쌓아요? 믿음이 있어야 관계를 쌓아? 누가 그래요? 누가 가르쳐줬어? 난 월요일 집단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뭐라고? 월요일 집단에서.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쌓인대? 아니, 내가 너무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아무 표현도 못 하니까. 그게 믿음의 문제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저 편 좀 들어줘. 들어줘요. 아, 이렇게 나 같아서. 뭐? 밤님 보면 예전에 저도 막 집단 초반에 할 때 막 저 신경 써줘 그런 사람들 막 좋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밤님들 집 그러는 거 같아서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약간 아무 말 하는 느낌도 들고 밤님이 아무 말 왜 하고 있어? 저 인기 관리 할래? 밤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요? 사람을 온전히 믿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개지랄하면 저 사람은 떠나지 않을까? 개지랄도 안 하잖아 지금. 못 믿으니까. 헛소리 하네. 그러니까 아무 말 하는 거지 지금. 야, 안 떠나 여기 있는 사람들. 공짜로 집단하는데 떠나겠니 너 같으면? 여름에서 지금 일단 또 집단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뭐 착각하고 있어. 그건 본인 애인한테나 걱정하는 거야. 떠나게 누굴 떠나. 니나 떠나지 마. 나랑 관계는 없겠지. 뭐라고? 지금은 관계는 없겠죠. 연애가 뭐라 하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있냐고요. 블랙홀, 블랙홀. 아니, 믿음이 필요해? 관계 맺는 데? 필요? 이렇게, 그래도 나 신뢰는 있는데, 일단 신뢰는. 그거 다른 건가요? 아니, 신뢰가 있어서 관계를 맺었니?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관계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새벽님은 스타일이 실내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뭐가 중요해? 나 달려줘. 뭘 뭐가 중요해? 인기가 중요하지. 나 좋아해주면 그냥 좋은 거지. 실내 같은 소리 하면 앉아있어.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얘기해. 그런 거 같은데. 있잖아! 새벽님, 네. 과거의 자신 같다면서요, 밤님이. 네. 그럼 이제는 안 그래요, 새벽님?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때 나보다는 네.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요, 걱정되면. 그냥 걱정된다고 아까 마음이 쓰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냥 허세였어요? 솔직히 나는 그냥 뭐 허세는 아니고 그냥 거의 2년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직담 나고 사람한테 욕 먹고 화도 내고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 과정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계속 직담했어요. 그냥 난 그거밖에 없어. 좋은 것 같아.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야? 직담 끝까지 해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아, 시간이 쌓이고, 시간 속에서 뭐, 갈등도 하고, 뭐가 있어야 뭐 쌓이지. 관계가 있어야 믿음이 쌓이지, 무슨 뭐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믿고 들어가는 거는 종교나 그런 거야, 종교나. 누굴 믿어? 새벽에 나한테 얼마나 욕 처먹었는지 모르죠? 2년 동안. 개쪽 당하고. 책상 빵! 내리치면서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무서워해야 얘. 그랬어? 무섭더라고. 나 때리러 올까. 인기 관리하려고 숨은 척 하는 거야. 여기서 뭘 관리하라고. 드러내, 본색을! 나 뭐 그냥 씻지도 않고 와요, 직단할 때. 나 토요일날 가서. 더러워! 아니, 그러면 씻어야 씻는데. 나도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와. 뭘 인기 관리를 해, 내가. 아까. 밤님 아직 너무 불편해 보여, 그냥. 편하게 해요. 취하지 말고. 근데 이게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편해지고 싶어도 편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 나 어떡해. 최대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 노력하는 거예요. 좀 괜찮던데 약이 효과가 없어요? 약 먹으면요? 네, 불안. 지금 굳이 비상약을 먹을 필요는 없고, 비상약을 먹으면 나른해져서 이제 얘기 못할 거고. 아니, 나는 불안 약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주던데. 아니, 그걸 먹죠. 먹어도 내가 이게 디폴트라고요, 나는. 용량 더 안 늘려줘요? 그거 아직도 맞추고 있어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부모님이 화가 많아요, 좀? 조금이죠. 어? 조금. 어머니가. 어머니가 늘 짜증내죠? 어? 내가 보기엔 본인 그거 불안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그 감정 가지고 화내고 살아, 엄마처럼. 뭐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누르려고 할 때 그걸 불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진짜 약간 불안해 보이기보다 짜증나 보여요. 난 밤님이 말할 때 짜증낼 때가 제일 자기 말 같아. 그렇지. 딴 땐 좀 다 뭔가 로봇 같아. 그래. 짜증낼 때가 제일 좋았어. 아니, 엄마처럼 사는 게 싫어? 아니, 엄마처럼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냥 뭐 마음이 있어도 그냥 비난하고. 그래. 비난적으로 얘기해도 비난적으로 하게 얘기하고. 그래. 그렇게 짜증 낼거 내고 화낼 거 내고. 얘기하기 들으면 교님 말고라도 교님 닥치라고, 니체님도 꺼지라고 이렇게 시작해야지. 뭐 정말 교님이 1등이고요 니체님이 엄마가 이래? 엄마가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착각하고 네. 있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주 어? 뭐 하는 거예요? 애기처럼 좀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연민 난 좀 불쌍하고 난 좀 외롭고 있지. 자기 연민? 있으니까 당한다고 표현하지. 어. 나 남과 달라. 나 불쌍해. 그거 특히나 진짜 좋은 거 다 하려고 지 혼자 인정 좀 해요. 인정하는 것도 안 해. 근데 아까 약을 조정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으로도 스스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그게 그렇다면 상담이 아니고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신과에서 약 먹고 있는데? 아, 더. 약을 더 먹으라는 게 아니고 어. 저는 폐쇄정도 다녀왔었는데 좀 마음이 안정되고 좋았거든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가지고 거기서 즉각적으로 내가 뭐 외래진료 다닐 때는 일주일 동안 참았어야 했는데 힘들어 내 약이 안 맞아도 근데 폐쇄정도면 그냥 바로 간호사 붙잡고 저 지금 뒤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바로 어떻게 처치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할 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담이 아니고 정말 그런 쪽으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안 해본 것 같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었고 그걸 잘 몰라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내가 요즘 그런 이렇게 긴장이 많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게 긴장 상태가 계속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아서 그래서 고민을 잘 못해봤어요. 그 긴장 상태가 집단 여기서뿐만 아닌데 일상에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약을 먹어도 나한테 디폴트로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최근에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야, 불안이? 어렸을 때 더 심했죠. 약 먹고 어떻게 나아졌는데도 아직도 잊었다고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어렸을 적에는? 너무 힘들었어? 어렸을 때 진짜 미쳐버릴 줄 알았지. 어떤 마음이 아닌데,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냥 먼지처럼 지냈고 내 손자가 왜 돼 이거 그냥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고 왜? 난 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몇 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처음으로 자살시도를 했는데 유치원 때 자살시도를 했다고? 해봤는데 못 뛰어내리겠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유치원 때? 부모님 맨날 싸웠는데 나는 금지되어 있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도 유지할 사람 없고 날 대외적으로 친구라고 사람들이 이니까는 나는 뒤에서 몰래 들어오는데 난 그걸 당하기만 하고 있고 유치원 때? 그걸 유치원 때 안다고? 그 아빠는 말했어 유치원 때? 천재인데? 야 근데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 같은데 제가 나 자학하게 만들었거든. 뭐하게 만들었다고? 자학하게 만들 자학? 벽에 머리를 바퀴 흔들었어. 근데 난 그걸 또 했어? 하고 있었어. 누가 부모님이? 친구가? 친구가? 뭘 했다고? 아니 그건 해. 애들은 그건 하거든. 아 만들었어. 애들은 시키면 하해 좀. 그걸 어른이 돼서 재해석한 거 아니야? 아니 그때 취재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건이고 사건의 히스토리는 어른이 돼서 붙인 거 아니냐고 사건이? 어디야? 아니 지금 본인 하는 그 이야기는 보통 그때 애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애들이 그래서 내가 천재라고 얘기한 거야 그걸 했다면 아니 스플레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갔다가 해석을 붙이든지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본인은 그랬잖아. 뭐 의지할 사람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은 사랑하고 있고 박수는 의지해서 밖에 애들이 내욕하는데. 아, 내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애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 계속 자각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했어.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힘든데 부모님 싸우고 있으니까 나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어느 날 나 유치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면은 부모님은 반항하는 줄 알고 너 왜 나 힘들게 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 엄마가? 응. 그래도 나 아무 말도 못했고. 그게 초, 중, 고 계속 쭉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좀 제가 그런 식이었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은 제가 성인 될 때까지 계속 그러셨고 중학교 때까지도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은근히 좀 뭐 상남이란 것도 해보고 핸드폰 사기도 당해보고. 상남? 상남? 어. 발음이 좀 안 좋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니 근데 이제 상담하고 집단 상담도 하잖아요. 개인 상담도 하고. 부모님이랑 어렸을 때 얘기를 안 나눠봤어요 아직? 네 어렸을 때 얘기 안 해봤어요. 어? 했어요. 아니 코야가 몇 주 만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온 건 어떻게 보였어 그럼? 대단한 거 생각했어요. 그런 말 안 해봤다고? 왜 무지개나 철새는 그런 거 해보라고 안 해요? 근데 상담 못 하는구만. 이걸 알아요? 그 개인 상담자가?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본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서는 뭐 굳이 끄집어내서나 내가 만약에 그게 짧게. 본인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네요. 그것부터 시작된 거라며.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부모님이랑 만나놓을 수가 있어? 아니 상담자가 안 시켜도 하고 싶지 않아? 집단에서 좀 입 터졌으면 아씨 부모님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 그건 안 들었어. 상담 좀 바꿔. 상담자 해줄까? 무지개.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 거 약물이 너무 부족한 거 같고 계속 불안이 디폴트로 남아있고 그래서 약물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조금 더 폐쇄병동에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거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걸 얘기해보고 화학적 육중제만이라도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인지 아니면 이게 내 안에 지금 계속 불안한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가서. 그럼 이제 된 거 아니에요? 해볼게요. 그래 약도 증량하고 그럼 부모님 아니 둘 다 살아계세요? 네. 이혼하셨어? 아니요. 둘이는 같이 살아? 네. 본인만 따로 살고? 아니 나도 같이 살아요. 아 지금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사는데 사이가 좋아? 사이가요? 네, 이제 그냥 괜찮게 해요. 제가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착한 딸 한다고? 착한 건 아니고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착한 딸이야. 나쁜 딸이야. 엄마한테 뭐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 아직도 본인 불안 할 때는 해요. 본인 불안 본인 그냥 혼자 감당하고 방에 들어가서 끙끙 아는 거 아니야? 앓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풀고. 부모님한테 좀 얘기 좀 해. 무시하지 말고 왜 이렇게 그거를 혼자 끙끙하고 같이 살면서 독립했으면 몰라요. 그냥 그 같이 살면서 그걸 버티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불안 못 했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그냥 씨발 상담 대충 한 거네. 똑바로 해요. 이게 왜 대충 한 거예요? 상담은? 부모님한테 할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사람 있는데. 아니 부모님에 대해서 불안은 아니 어쨌든 부모님 같이 살잖아. 그래. 그 불안하면 엄마 나 좀 안아줘 그래.
엄마 안아줄테라면 씨발 어렸을 때는 어 나 그거 괜찮고 지금도 안 안아주냐고 지랄하고 그런 건 싫어? 왜 손을 집단에서만 잡아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잡아달라고 안아달라고 그래? 그런 건 싫으냐고? 어색해? 어색해. 어색하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어색한 거? 한번 복수하고 싶지? 엄마한테? 아니야? 하고 싶잖아. 나 엄청 복수하고 싶어. 그냥 아니라고? 어색해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게. 에휴. 왜 나 뭐 이렇게 따로 살고 부모님 이혼하셔서 부모님한테 가기가 어렵나? 그래서 난 이런 생각 들어. 딱 그런 느낌이야. 근데 같이 산다. 충격이 나. 혼자 사는 줄 알았지. 이런 생각이야. 너무 슬퍼. 야, 그럼 저기가 잘 있을 텐데, 그 모래가 다니는 그 병원이. 같은 병원이라고 그랬나? 몰라요. 마인드 병원인가? 마인드 어쩌고 인데 잘 모르겠네. 거기, 그래요? 거기 요번에 예부터 진짜 아니었어요? 잘 몰라요. SNS 안 해가지고. 무슨, 뭐였죠? 그냥 무서웠다고 쳤거든요. 알아서 해요. 넘어가 짜증나. 지금 이 말 듣고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순서 1등에서 내렸다 그래. 하차했어. 1등 하차. 아니 내가 이게 무시받는 걸 알거든요? 또 받는 걸 생각해. 받는 걸 생각하지 말고 본인 마음을 내뱉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생기면 그냥 예뻐. 짜증 나잖아요 지금. 되게 짜증인가? 본인은 늘 짜증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본인 감정 라인이라. 짜증 나요 그럼. 그걸 얘기해.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웃지 말고. 짜증을 내요, 사람이. 대신 나이 쌍년아 왜? 저번에 저한테 얘기 잘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지? 얘기 알려줬잖아 옆에서. 네? 짜증 나이 쌍년아 그러라는 거야. 아 짜증 나 쌍년아. 답답해 이 쌍쌍바야. 쌍쌍. 넌 수술이 받냐 그래. 뒤집어도 그랬다. 반쪽 광고 붙여야 되나? 아 그래. 욕하고 살아. 욕하고 화내고 엄마한테도 지랄하고. 그리고 부모님 같이 사는데 할 얘기 좀 하고 거기 의지해서 좀 사랑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계잖아. 다른 관계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 우리 얼마나 알았지? 우리 여기에서만 물론 1년 넘었을 걸요. 예전부터면은 그때부터면은 지금 4년 6년 됐나? 그럼 그 정도 됐지. 시간이 필요해. 뭐 벌써부터. 그러면 진짜 산전수전 다 그런 거지 여기서. 그럼. 아니 난 옛날부터 나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거든. 시간이 필요해. 이미 시간 오래되신 그 노인들이랑 부모님이랑 뭔가 해봐. 난 부러운데. 응? 부모님이랑 그렇게 지고 못 갈 수 있을 기회가 있다는 거. 맞아. 길리만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님 이혼하고 저 안 키우셨어요. 연락도 안 돼요. 넘어가도 돼? 무슨 마음이에요? 얘기만 넘어가자.
해봤지. 맞다, 맞다. 지금. 아, 지식을 못 받고 욕하고 살고. 그 엄마가 늘 싸웠던 그게 본인이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야. 이해돼요? 네. 어?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착한 척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걔님 어떡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집단? 얘기하려고 왔잖아요. 아, 그래? 저 그만하려고. 네. 오늘 끝? 네. 사랑이 아쉬워졌다. 사랑? 오늘 학교 안 와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말해야 돼요? 네? 더 말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할 말이 없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뭔가 남는 감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귀찮은 거야? 귀찮은 것도 있고 우는 거 그렇고. 그럼 그 관계에 대한 감정이 잘 안 생겨. 아, 다른 사람 막 생기는 거 같아? 네. 아, 그렇진 않아. 제발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는 가지지 마.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아니, 그냥 이유를 대라니까 된 건데.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이유 안 물어봤는데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묻는 거야? 아니, 그렇진 않아. 그거 안 그런 사람들 왜 와요? 묻는 거야? 네. 아니, 본인이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누가 오지 말래?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뭐에 대해 불편한 거? 마음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안 생기는 게 불편하다고? 그것도 있고. 와서 일단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왜 와요? 앉아있어도 말하게 되잖아요, 괜히. 말 안 하죠. 너가 말 시키잖아. 응. 아니, 그냥 본인이 귀찮으면 안 와도 되는데. 근데 마치 뭔가, 아니, 학교에 꼭 공부를 하러 가야 돼? 학교에 급식 먹으러 가도 돼. 아니면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슬슬 가도 되고. 왜 그렇게 담이가 많아 보이네. 몸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그게 좀 핑계되는 것 같아. 그냥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안 와도 돼. 근데 그런 핑계를 대니까 나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러죠. 왜? 그럼 그냥 싫어서 이제 오기 싫어서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요. 네, 오기 싫어서 안 와요. 왜 날 보고 있대? 보여주기를. 듣고 있어? 근데 꼭 누가 기대해서 부담스러운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 나와. 왜요? 그게 제대로 사는 방법이니까. 남을 위해서요? 응?
내가 집단 왜 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센터 왜 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치료원 공채 하게? 내가 살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돈 왜 벌게? 난 별로 돈 안 써, 돈 안 필요해. 그걸 위해서 나와. 나도 괜히 계속 보고 싶어. 가끔 나와도 돼요? 더 오고 싶을 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맞아. 그런 얘기. 너무 난 괜히 난 그게 짜증나. 너무 당위가 많아. 캠프파이어인데 애들이 나 엄마 생각해서 울어. 시발만 엄마 왜 이러지? 안 울 수도 있지. 엄마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엄마 생각 나도 울으면 안 날 수도 있고. 난 귤 좋아하거든. 근데 귤이 좋아한다니까 더 마음이 가. 원래도 좀 짜증도 나고 마음도 갔는데 우리도 좀 오래됐잖아. 우리 한 몇 년 됐지? 한 2년 됐잖아. 모르겠어. 1년도 안 돼. 아, 나와 그냥. 아, 그러다 보니까 숲을 반가워하지만. 못 느꼈어? 숲을 반가워하는 거? 느꼈어.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야? 인간들이 자기 위해 살라 그래. 짜증나 죽겠어. 아니 괜히 뭐 본인이 만든 세상에 대해 세상을 좀 깨워줘. 무슨 세상이? 그냥 집단에 대한 것도 본인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냥 틀을 깨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마음이 안 생기면 뭐 올 이유가 없고. 그치. 그런 사람 꽤 있는데. 마음 뭐 안 생겨서 나온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아니, 재밌어서 나오고 뭐 심심해서 갈데 없어서 나오고 갈데 없어서 나오고 아니 뭐 새벽은 뭐 진짜 뭐 사람들 좋아서 나올 것 같아? 이 사람 나오기 싫어. 내가 너 나와라. 안 나오면 너 네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 상담당이 나도 나오기가 싫은데 이 아침에 맞아. 왜 이러고 있네 진짜. 아니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아 씨 밥다 그럴까? 아 우리 이쪽에서 200회거든. 근데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정도 했으면 좀 된 거 같기도 한데. 전에 못 들었어. 이쯤에서 이벤트라고요? 200회. 200회. 200회니까 원래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 그냥 사람들이 집단 잘 모르니까 오리엔테이션 그치. 이렇게 좀 보면서 느끼라고 했는데 계속 신청자가 생기는 거야. 대기자가. 얘가 제일 인기 많잖아요. 돈을 받자 이제. 아 남이에서라. 남이에서 니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부채 새벽 좋죠. 자식 위해 살고 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되지. 그럼 걔님 기분 어때요? 편해요. 어떤 마음인데? 왜 안 나오기 싫을 때 귤도 계속 나오라니까. 어. 그런 게 좀 압박이. 그렇지. 압박이 있어.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나오기 싫은 것도 있는 거죠. 압박에서 뭐라 하니까. 그것도 있죠. 반발식도 있고. 편하게 나오면은. 편하게 살자. 남이의 살아 대신에. 남이 안 살 거면 그때는 정확히 선택해야 돼. 뭐 결혼을 하고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보다 내 욕구가 더 커지잖아. 그럼 분명히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럼 뭐 그 사람도 열받겠지만 이해되지. 그 이해 못 되는 사람이 어딨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걔님 마음 어떤지.
편하대. 편하대. 그림 때문에 나온대요. 정말요? 더 좋다. 나오고 싶을 때. 압박 주면 안 돼. 김이 나갈 때도 그 얘기했어요. 아, 진짜? 응, 봤다고. 이거야 되지? 버려줘. 근데 귤림은 김님과의 관계에서 좀 안정감을 좀 느끼는 거지. 네. 그치? 김님이 좀 어쨌든 뭐 무감동하기도 하고 또 감정기복이 별로 좀 없으니까. 네. 네. 됐어. 그 정도면 돼. 본인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네. 그게 나야? 그럼. 귤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요? 아니요, 걔님 인생의 목적. 아, 귤. 선생님의 나비님 뭐 궁금한 물어봐. 걔님한테 보기 힘들어 얼굴. 걔님 얼굴 보기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아니 뭐 그 궁금한 듯이 궁금한 거 아니야?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스님인가? 안 궁금해? 근데 스님 복장 오늘 세령님이 세령님의 스님 복장인데. 맞아요. 별 관심 없었는데 나나랑 귤림으로부터 걔님 얘기를 조금 듣고 궁금증이 생겼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 한 번 딱 같이 상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저 사람은 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지? 이랬는데,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 무섭게 생기는 사람이 혼자 앉아있으니까 저 사람 무지개 생겼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마음을 들어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아 약간 이런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더 봤으면 좋겠는데 더 나온다고 했어도 되게 좋아요. 물어봐. 들으니까 어떠냐고. 들으니까 어때요? 그렇군 나왔어. 어때 그렇게 했는데. 그렇구나. 민망해? 아니요. 아니야? 약간 서운? 서운함과 그렇구나? 평소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걔네가. 좀 그런 거. 네, 그런 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치면 되게 깊다 오래했네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아, 진짜? 얼마나 하셨어요? 1년. 1년밖에 안 됐나?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갈등을 수필이랑 많이 했지. 아 그래요? 네. 싸웠어요? 수필 코파지 마요. 수필이 엄청 깠지. 그럼 걔님도 반응하고? 걔님? 반응하면 수필이 깎겠어? 와. 다른 얘기들 할 얘기들 하세요. 10분 남았네. 아비님 저번에는 딴 말 안 하고 안 나와서 좀 그랬는데 오늘 나와서 반가워요. 네, 저번주는 네.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피곤해서 오늘도 원래 못 나올 뻔했는데 아니 왜 반갑다고 하는데 본인이 왜 못 나왔는지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얘기해 주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안 궁금했어. 내 스토리. 엄마 밥 맛있어. 야,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이게 싸서 우리 엄마 정말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웃긴다. 이 성분을 자꾸 나한테 설명해. 맛있다고 하는데? 어 그냥 맛있다고 하면 그냥 맛있다고 하면 그래서 더 막 맛있다고 안 하면 조용히 먹어요. 계속 계속 나한테 무슨 뭐 내가 백종원이야 뭐 나한테 그걸 나 설명해. 아 엄청 피곤해. 아내분이요? 엄마. 엄마. 엄마한테 말을 알려줘. 항상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엄마 되게 서운해. 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말을 알려주라고. 아 근데 안 되나 봐요. 전 몇 번 전 그냥 뭐라고 알려줬는데 나 그냥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엄마가 맛있어 그럼 엄마가 성분을 알려준다며. 이건 유기농이고 어디 그러니까 어디 그러, 같아서 키웠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 우리 아들 맛있다고 하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해주세요라고 말을 알려주라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 저기도 알려줘 나비. 그렇게 얘기 좀 해줘요. 그냥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엄청. 그럼 다음부터도 얘기하기 싫어질 것 같아. 네. 좀 해봐요. 그림이 와서 좋다 했잖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물어보는 사람이 좋아요. 그 지난주에 왜 안 했는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그럼 물어봐. 그림 나 지난주에 안 해 혹시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봐. 안 했는지 궁금하세요? 아니요. 욕 먹이는 거야? 저는 공부했어요. 저는 공부했어요. 하지 마. 맞아요. 탈주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탈주 그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안 궁금하다니까 어때요 마음이? 안 궁금할 수 있구만. 웃겼어요. 근데 후연이 형 궁금하대. 나간 줄 알았대 일단. 물어봤대 진짜로 궁금하신 건지. 어 네. 그래서 얘기도 했어요. 나비님이 탈출하셨나 봐. 아,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늦잠자가지고 원래 늦게라도 오려고 했는데 가면은 다 끝나겠다 싶어서 안 왔어요. 그때 오면 더 감동이야. 아 그래요? 어. 그때가 진짜 오기 싫어. 그럼 한 10분 남겨. 그럼 딱 얼굴 보러 왔다고 10분 전에 딱 오면 더 크게 느끼지. 다음엔 그렇게라도 올게요. 몸은 괜찮은 거야? 몸이 안 좋아서 결석한다 그때 써가지고. 아 네 몸살 약간 있어서 늦잠 잤는데 괜찮았어요. 감사해요 물어봐 주셔서. 기분이 어때요? 저요? 좋아요. 나비님 직업이 뭐예요? 저요? 강사예요. 영어 강사. 영어? 오. 그때 제가 말했을 때는 안 말해주고 수풀님이 말했을 때 말해줘요? 그때는 아, 그랬어? 사실 좀 부끄러웠는데. 왜 부끄러워요? 네? 왜 부끄러워요? 그냥 영어 시킬까봐? 그냥 뭔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안 부끄러워요? 저번 주에 약간 저번 주에 얘기 아예 못하고 가면서 약간 아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그때는 연기가 막 쏟아났는데 지금 또 오니까 안 생겼다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얘기했어요. 처음에 접수 면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왔어요? 아 저도 몇 년 전에 그 상담사 하려고 진로 상담 받았다가 그때 집단 상담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나 진로 때문에 했다. 접수 면접에 진로 대학원 가고 싶다고. 적은 거죠 지금? 네. 잘 적었어.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진로 때문이 아닌 거죠? 네. 다시 오는 게? 네. 뭐 때문이에요? 그냥 약간 이런 쓴소리 잘 못 듣고 좀 그런 걸 강해지고 싶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랑도 이제 얘기하면서. 아니 왜 강해지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왜 강해지고 싶냐고요?
그냥 제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잘 못하고. 간단하게 엄마 얘기하자. 5분 남았다. 저희 엄마요? 어. 짧게. 저희 엄마에 대해서요? 나랑 이제 그때 했던 얘기. 왜 엄마한테 아. 아무 안 물어보냐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 얘기하기 힘들어요? 네,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조금 부끄러워 또? 어? 수업은 어떻게 해요? 진짜 수업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아니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좀 그래. 모르니까 안 부끄러운 거야. 잘 보이고 싶나 봐요. 연예인이야? 그렇지. 세령님처럼 인기가 되셔가지고 돌려가는 거야? 아, 세령님 좋아하는 거야. 아, 아니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할까? 네 유학을 해주세요. 엄마가 밥 먹자 그랬대. 그 밥 먹으러 갔더니 어떤 엄마 회사 동료가 앉아있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내 연남인 거야. 그래서 안 물어봤어? 아빠 있거든. 잘 지내요. 안 물어봤대. 나중에 왜 안 물어봐? 어, 엄마 내 연남을 나한테 왜 소개를 시켜주고 왜 밥을 먹는 거야? 안 물어봤대. 그래서 물어봐라 너 왜 안 물어보냐 그랬던 사건이 있지. 왜 안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랑 그런 대화를 잘 안 해봐가지고 저도 그냥 화가 났지. 근데 화가 났는데 화를 또 표현을 안 했어요 엄마한테. 화를 왜 났어요? 그냥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게 왜 화가 나요? 아빠를 버렸다는, 배신했다는 생각이. 아니 본인의 동의를 안 구하고 그 자리에 초대한 게 화가 난 거 아니야? 아니 차라리 야, 엄마가 직장 동료랑 같이 밥 먹을 건데 너 와서 같이 먹으래.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잖아 내 연남이라는 네. 걸. 그러면은 그 직장 동료랑 엄마가 좀 좋아하는 사이야. 근데 너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물어봤으면 본인의 선택권이 있는데 그게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죠. 이유 안 물어봤는데 이미 벌써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엄마의 내연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마가 아빠를 버릴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엄마도 잠깐 즐기려고 만나버릴 수도 있고 아빠를 그대로 근데 있다고. 저는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빠가 원래 그랬었는데 아빠도 이제 있었는데 엄마가 그때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뭐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자기가 당했으면서? 엄마도 아빠한테 다 당했었고 또 엄마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다니니까 어떻게 엄마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엄마도 연예인병 있으신 거지? 그런 건 아니에요. 뭘 아니야. 그냥 엄마가 되게 약간 소녀 같으세요. 그러니까 연예인병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언제요 그 밥 먹은 게? 그건 좀... 아 그거는 그때 그 한 3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화를 냈어요. 그 이후로서 나는 자꾸 왜 그 아저씨 부르냐 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도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그렇게 아빠한테 힘들었던 점 있으면서 왜 그랬냐 이렇게 엄마랑 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 아저씨 얘기를 절대 안 해서 저도 잘 몰라요 지금. 그 풀었다는 게 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가 아 그랬냐 미안하다 이렇게 풀었어요. 어머님 뭐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은요? 네. 엄마가 그 아저씨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 몰래 만나는 거고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아빠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빠할 때도 화냈어요? 아빠요? 아니 아빠도 바람피다 그랬잖아. 그건 너무 어렸을 때여서 초등학교 때. 아, 지금 커서 화냈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알고 아니, 아빠한테는 아예 말을 안 했어. 왜 그랬어요?
그냥 저는 약간 지금 아빠가 불쌍한 것 같아요. 왜? 그냥 엄마 아무도 아빠를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빠 편도 없고. 뭐 아빠한테 얘기해요. 엄마 다른 사람 있다고. 아니 나름 좀 쌤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되게 막 아 아빠가 저렇게 했으니까 엄마도 저렇게 하는구나 둘이 서로 약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할 것 같은데 화난다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뭐 엄마가 그런 도덕적인 뭔가를 안 지켜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이게 본인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무서워하나 하는 궁금증도 있고 좀 얘기가 약간 명확하게 안 왔다 와요. 무슨 왜 화가 난지 그게 왜 화가 나야 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 나는 거기 나비님이 막 거기 너무 그냥 막대해져가지고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막대해져가지고요? 그렇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바람핀다는 것 자체는 자식을 개무시하는 거지. 그치, 자식을 개무시하는 거지. 진짜 어릴 때고 크고 막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그거 부지도 않지. 그때 정말 그때 그건 화가 났어. 그리고 또 아버지도 보면 나이 먹어서라도 지금 나비님도 나이 꽤 되시는데 내가 그때 실수했다 보면 이런 얘기 또 아는데 그런 얘기 한 번 또 술자리에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네. 외로워 보여서? 네. 본인이 친구하면 되잖아. 맞아. 네, 그래서 제가 밥 많이 잘 먹고 그래요. 아버지랑? 지금은 부모님이랑 관계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 그럼 터뜨려 아빠한테. 아빠, 엄마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다시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뭐 갈라서든지 아빠도 딱 마음 먹고 다른 사람을 사귀든지 하게 해. 본인 입장에서 제가 그게 싫은가 봐요. 뭐가? 그 엄마 아빠가 갈라지는. 아, 겉으로 안 잘라내고 뒤에서 갑자기 바람 피는 건 괜찮고? 그것도 싫어. 싫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연예인처럼 살고 싶은 거지. 아, 겉에서 보이는 쇼인도 가죠. 그럼 어머니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너희 아빠랑 헤어질 생각 없고 이 사람이랑 그냥 즐기기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건 왜 무서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해. 아니 근데 나비님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거기 보면 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따로 이제 지금 컸으니까 혼자 따로 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 그게 너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자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기가. 저요? 네. 그래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거기 엄마한테도 아빠한테 가서 엄마 바람 핀다고 이런 얘기도 못하고 뭐 그러는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은 거. 그 싫은 게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 내가 보면 이제 싸우면 나는 이제 거기 따로 산다. 나는 이제 따로 공격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용돈도 안 줄 테고 이제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틀을 깨기 싫은 거죠 가족이랑. 그러니까 언니 그 몇 같은데. 살이에요? 28. 그러니까. 아니, 혼자 살아야 돼. 아니, 뭐, 결혼할 때 뭐, 부모님 이혼하시면 뭐, 그런 생각해요? 저쪽에서 안 좋게 볼까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아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면 혹시 혼자 될까봐? 그런 것도. 그런 건 아니야? 지금 교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이목 신경 쓰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그 부모님 그 사건이 나비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생각 안 해봤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그래. 저요? 그럼 이해가 되지. 덮어놓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부끄러우니까. 어때요 지금 얘기했는데 걱정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때요 또? 그냥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려고. 나비님이 왜 그럴까? 제가 왜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런 게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 좀 여쭤보시면. 마무리들 합시다. 뭐 나비님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 싶어요. 정확해요. 저는
밤님, 부모님 같이 사는 줄 몰랐어, 나는. 난 혼자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부모님이랑 얘기 많이 해요. 불안하면 부모님은 안 알아준다 그래. 그래서 뭐, 안 알아준다면 화를 내고 뭐 하든지 뭐라도 해. 왜 거기 가족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와서 옆방 안 만난 사람한테 왜 자기 사랑 안 해주냐고, 왜 관심 같은 거 했었냐고, 온 거야, 진짜.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걔님은 나온다고 하니까 좋아. 진심이에요. 저는 걔님 싫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궁금하고 걱정되고. 근데 이제 귤림한테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 귤림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근데 남 위에 살아. 그럼 돼. 제일 잘 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남 위에 안 살고 본인 위에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는 주변 사람 정말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 이제 나 위에 살겠다. 주변에서 욕을 졸라 하겠지. 욕 먹으면서도 본인 위에 살면 돼. 그래서 집단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뭐 나오기 싫으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편하게 해요. 아, 또 얼굴은 계속 좀 가끔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님, 뭐 얘기 좀 갑자기 마지막에 해서 길게 못했지만 좀 이것저것 생각해봐. 그리고 뭘 챙기게 부끄럽게는. 본인 100년 후에 본인 이름 석자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뭔지 없다. 진짜. 대충 살아. 할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한테는 부모지만 그 두 사람은 남이야, 사실. 남이야, 남. 남이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본인이야 따로따로 만나면 되지 뭐. 그리고 아버지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걱정되면은 아버지 집단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여쭤볼래? 집단 오시면 젊은 친구들도 있고, 삶에 좀 활력이 생기실 거.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걔님 그냥 편해보셔서 좋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싫고 좋다,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자기는 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드는 것보다 그냥 오고 싶은 거, 좋고 싫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들려요. 걔님 이해도 가고. 그냥 아까 코르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단답으로 말하는 거 괜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이제 좀 편한 것 같아요, 괜님이. 그리고 남 위에서 된다고 하니까 좋고. 좋아요. 그리고 리츠님 오늘 얘기 많이 하고 저번에는 계속 약간 다운돼 있었는데 에너지 많아 보여서 좋아요. 맞아, 내가 나이 내가 많아서 진짜 열매님 많아 보였나 보다. 내가 말해서 그랬나 봐.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저 이제는 조금 늦었지만 오늘 제 말도 많이 하시고 잘 들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귤린이랑 열매님이랑 르바진님이랑 투플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좋아요. 코야님도 물어봐주셔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할게요. 저희도 아까 숲이 부러웠어요. 숲을 콕 팠는데 저기 귤이 지저분해져가지고 나도 콕 팠거든. 나도 콕 팠는데 보여줘요. 콕 팠는데 저기 스플림이 이거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그래서 콕 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는 근데 아니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나는 진짜 그 지적을 안 당했어. 근데 이거 갑시다. 아니, 네, 거북하고요. 그리고 저기 그 감님은 거기 저 집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나와서 따로 살았으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있다가 집에서 싸우고 이런 거 그 좀 약간 말도 좀 있겠지만 그 밤님이 주도권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계속 근데 그 주도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단에서 휘둘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도 뭐 할 소리 나으시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보면 돈 얼마 한 2천만 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해가지고 전세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비님 오늘 얘기 또 들었는데 나비님도 보면 나왔는데도 굉장히 집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엄마가 보면 뭐 자기 바람 피는데 딸을 갖다 데리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짜 그러면 쌍욕이라도 좀 하고 그럴 때 부모라도 쌍욕할 수 있는 그 건수가 돼요. 그게 보면 관계죠. 그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오래된 일인데 또 근데 그런 부분도 보면 거기 서로 지금까지 계속 살았으면 그날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못 푼다 해가지고. 거기 나무님도 저기 나비님도 감정 다 표현하고 뭔가 좀 그래서 뭐 나비님 따로 산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영어 강사라면서요. 돈 나올 때도 있는데 세카도 돼요. 세카 그리고 편지도 있고 좀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오늘 집단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적정시로 좀 나섰으면 좀 좋겠어요. 또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오늘 대가족이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열매님이 상태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열매님이 오늘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해서 되게 편집자 뭔가 냄새가 났어요. 오탈자 팍 찍어가지고 붙이는 막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약간 따비님 지금 얘기 듣고 좀 약간 정신이 아득해져가지고 막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했는데 막 부다시님이랑 별거 아닌 것처럼 약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아 별거 아닌 건가 싶다 약간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 나비님 부모님한테 되게 화가 나고 나비님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데 약간 예체님 말처럼 좀 계속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상황. 그래서 앞으로 나비님 계속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너무 또 좋은 사람처럼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짜증나는 것도 있고 계속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밤님은 좀 뭐랄까 본인이랑 좀 대화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을 좀 감독님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얘기하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약간 덮어놓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든 얘기를 하든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집단에서 꾸준히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단에서 그리고 2주 전에 봤을 때 이재민 되게 힘이 없어 보여도 오늘 활기차 보이는 모습이 좋아요. 님은 오늘 두 번째인가 보거든요, 저 집단하고. 처음, 첫날 봤는데 저기서 저, 막 제가 찌려본다고 뭐라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도 뭔가 약간 표정도 이렇게 약간 첫인상이 썩 좋진 않아요. 근데 얘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관심이 가게 돼서 가끔씩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여기도 가끔씩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코양이 무슨 얘기 했는데 제가 그때 약간 좀 멍해져 있어서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건가요? 지난주 집단 내용이랑? 그냥 제가 사람들이랑 별로 싸우고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직전에서. 영상 한번 제가 챙겨볼게요. 아니, 정확히 이어진 나이보다 저는 같은 민하고 있긴 한번 보세요. 면밀하게 볼게요. 저는 그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뭔가 되게 포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그 뭐 제가 뭔가 여기서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압박을 느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코현님이 물어볼 때부터 저는 약간 긴장이 됐거든요. 무슨 대답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답? 아니, 뭔가 마음이 있는 대답을 싫다거나 근데 그냥 그 열매님이 그렇게 말해줘서 편했어요. 그냥 저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남이의 선을 하는 건 어때죠? 네? 남이의 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네. 저 할게요. 저는 개수님이 여기 오든 안 오든 가끔 오든 살펴놓거든. 별 기대가 없어. 그냥 뭐 오랜만에 보면 반갑고 지금 좀 그 정도예요. 개님에 대한 마음이. 근데 근데 여기 안 오면은 줄님이 좀 외롭지 않을까?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님이 가끔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걔님한테 어떤 기대가 있다기보다는 뭘 이거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기보다는 나는 괜찮은데 귤님이 좀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가끔이라도 와서 같이 있거나 하면 좋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걔님한테. 그리고 부담 느낄 수 있대. 그렇게 생각하면 걔님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슈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면 좀 부담 될 것 같아. 담님은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리치님이 좀 얘기했지만 처음에 밤님이 와서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밤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밤님한테는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뭐 피드백이 가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가면은 그걸 그냥 다 자기의 판단이나 나의 상태로만 이해를 하지 뭐 상대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가 잘 안 나오니까 점점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또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래서 당당해서 좋다 괜찮네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얘기를 할수록 점점 밤님은 사라지고 나의 짜증만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근데 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불안해서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불안할수록 좀 상대편한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불안한 감정이 드는데 자꾸 그 불안한 감정을 본인이 집중하니까 더 말도 못하고 뭐 소통도 안 되고 좀 그렇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안할수록 뭐 누나님 얘기한 거는 뭐 가족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여기 불안한 마음으로 뭐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 불안한 게.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짜증을 계속 내든지, 뭘 하든지, 상대편한테 좀 불안한 마음으로 뭘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비님 얘기를 듣는데,
새벽님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전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나비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보였다면 저도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나비님이 되게 무감각해. 그거 보면서 아주 무섭다. 엄마도 그렇고 나비님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구나. 저는 엄마가 나비님한테 그렇게 애인 보여주는 거 되게 공감 능력 떨어져서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기 가족이나 딸이 어떤 생각할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잘 내가 좋고 뭐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옛날에 아빠한테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 나 좀 극복했어. 우리 딸 어때? 엄마 멋지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와, 그럼 제정신인가? 근데 나비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아무 감정 못 느낀다는 게 와, 이 5년은 조금 무섭다.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좀 계속 무섭게 느껴져. 이상해. 네, 저는 일단 오늘 비채님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여서 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뭔가 정리해 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랬고 세장님도 공감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고 부모님을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말이 되게 좀 그런 말들을 듣는 게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귤님 하고 당연히 귤님이 이제 처음에 또 써올리고를 듣는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좋아요. 그리고 스프림이랑 루다시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그냥 감정을 드러내고 하라고 한 얘기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 안 편한데 왜 항상 우리 쌍이야? 아무튼 스프림이 그렇게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좋았어요. 편해졌어요, 많이. 이렇게 해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누다신님도 이제 좀, 그렇다고 제가 개인 상담자에게 꼬이는 것 같아서 그거는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때문에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 좀 말을 못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밤님이 이제 편해졌다는 말이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그리고 밤님이 스스로를 괴물이라거나 몬스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나비님이 걱정됐다기보다 되게 아 이 사람도 저 웃음 뒤에 거대한 분노가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분노를 막 열어보고 싶은데 동시에 건드리고 싶은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니치님이 지난주에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약간 무슨 일 있나? 왜 저렇게 되게 엄청 다운되게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번 주에 되게 밝은 모습을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걸 보면서 아 그냥 정말 어떤 니체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기간의 문제였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라고 느꼈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랄까 점점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점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매님이 그래요. 처음에 사람으로 잘 안 보였는데 좀 원래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그냥 점점 뭔가 조각에 맞춰져서 색깔이 느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얘기를 하고 싶기도 혹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안 했어요? 저요. 저만 하면 돼요. 그랬나? 다 하셨죠?
저는 오늘 당근이 안 나와서 너무 신경 쓰여요. 그리고 연락도 하고 밴드도 불러봤는데 대답 없어서 되게 짜증날 걱정이 처음에 되다가 이런 식으로 집단 안에서 갈등 생기고 바로 직후에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아버님 마음 써줘서 좋았어요. 걔님이랑 관계도 같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았고. 근데 걔님이 나우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네, 엄청 좋아해요. 편 좀 해 지금 좋다고. 좋아요. 내가 엄청 관심 많고 좋아하는데 표현은 안 해서 좀 답답한 거 있었는데. 반항심이 문제야, 반항심. 그리고 나비님은 모르겠어요. 그 막 갑자기 집안 얘기 꺼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용기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집이 무섭다고 하긴 했지만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도 안 좋다. 다 컸는데 이제? 그리고 밤님. 밤님은 되게 엉뚱한 곳에서 뭔가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신경 쓰는 모습들이나 기억하기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에 그렇게 열을 쏟는 모습들이나 그거에 3분의 1만이라도 집에서 뭔가 노력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뭐든 다 괜찮은 척하고 좋은 역할하고 조언하려는 역할하는 거 진짜 싫어요. 별로 밤님이 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리고 괜히 오늘 나와서 좋아요. 이상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